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하나하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JP모건의 올해 그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군요. 네, 일단 뭐 어제 이제 통계가 나온 게 네.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라고 통상 표현을 하잖아요. 네. 전기 대비로 1.6% 증가를 했습니다. 통상 이제 많은 통계들이 전년 동기 대비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GDP를 할 때는 전기 대비, 즉 이게 이제 1분기 실질 GDP니까 작년 4분기 2020년 4분기 네. 대비해서 1.6%.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 증가죠, 그죠? 실질적인 증가. 그래서 통상 뭐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만은 1.6% 이렇게 성장하면 대충 라운드업해서 곱하기 4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지만 물론 정확하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 가중치가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JP모간에서 추정하는 거는 원래 좀 높게 잡고 있었어요. JP모간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우리 정부 이런 데서는 뭐 한 3.6, 네. 3%대 중후반 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JP모간 자체는 4.1%를 보고 있다가 이번에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네네네. 4.6 어제 이게 잘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경제 성장률로만 놓고 보면 대체로 OECD 국가 포함해서 그 코로나 이전을 가장 먼저 회복을 했다라는 네.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작년에 이제 기저 효과 같은 거, 왜냐하면 작년 1분기에 저희가 마이너스 1.3이었고 작년 2분기에 마이너스 3.2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떤 기저 효과 같은 걸로 해서 2.1, 1.2, 그러니까 작년 3분기에 2.1% 증가를 했고 작년 4분기에 1.2% 증가했기 때문에 네. 대체로 분기 전 분기 대비니까 기저 효과 같은 것들은 사실 해소가 된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또 1.6%가 성장했다는 거는 대체로 정부도 좀 서프라이즈한 상황이고 네. 저희 입장에서도 이건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보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2분기부터 4분기까지 3분기 동안 0.5%씩 만약에 성장을 한다 그러면 네.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3.6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0.7에서 0.8씩 성장을 하면 4.0 성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통계청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변수는 있죠. 이 백신이 얼만큼 빨리 들어오느냐 네.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가 오늘도 보니까 어제 700명대 나왔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 소비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거는 수출하고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 네. 뭐 우리가 뭐 20일 기준으로 4월 20일 기준으로 수출 실적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40%대 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 물론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그 GDP가 그 코로나 위기 이전을 회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올해 1분기 수출과 설비 투자가 3.1% 무려 설비 투자는 12.6% 증가를 했어요. 뭐 대비냐면 2019년 4분기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 네. 대비했을 때 우리 수출과 설비 투자가 각각
3.1, 12.6% 증가를 했고 그 대신 건설 투자와 민간 소비는 아직도 그때 대비해보면 2.0%, 5.5% 감소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근데 민간 소비가 어쨌든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아직 감소한 상황이지만 이번 분기에 경제 성장률을 견인한 건 민간 소비였거든요. 그래서 백신만 좀 빨리 들어오고 또 접종의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다면 아마 잘하면 3%대 완전 후반 그러니까 네. 3.89 혹은 JP모건이 전망하듯이 4% 성장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인 어제 통계를 본 네.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된 거는 뭐 좋은 걸로 네, 굉장히 좋은 뉴스죠. 네, 받아들여도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뭐 소비 쪽은 아직 조금 덜 들어오는 것 같죠. 그래서 소비도 좀 같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뉴스 살펴보죠. 이 뭐 철강과 조선과 화학 이쪽으로 흔히 얘기하는 굴뚝 산업 쪽이 완전히 이제 봄을 맞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군요. 이제 성장률 전망 성장률이 나온 것도 사실은 네. 이제 수출 설비 투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네.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게 물론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철강 조선 화학 같은 우리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굴뚝 산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구경제 이 반등이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계 1위 저 철강 회사라고 그 우리가 표현합니다만은 포스코가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사이에 영업이익이 1조 5,520억이거든요. 잠정치지만 네. 근데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두 배가 넘게 늘은 거예요. 2.2배가 늘어난 거고 2011년 2분기 이후에 10년 만에 가장 좋은 실적이 나온 겁니다. 현대제철도 뭐 흑자전환 당연했고요.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가 1,800억 정도 나올 거로 봤거든요. 그런데 3,000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는 거죠. 전방산업인 자동차 혹은 뭐 조선 이런 게 워낙 좋으니까 네. 이런 거고요. 조선업 좋은 얘기는 뭐 저희가 게스트를 모셔서도 한두 번 했습니다만은 지난 3~4년 동안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올해 1분기에 예를 들면 컨테이너선 신규 발주량만 보면 지난해 4분기에 2배, 네. 작년 4분기에 2배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 10배 수준이 들어왔는데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국내 조선 3사, 그게 이제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컨테이너선만 62척을 쓸어 담은 거예요, 지금. 네, 네. 네. 그래서 뭐 HMM 주가, 해운업 대표 주죠. HMM 주가가 보공행진하는 거 여러분 다 보고 계시지만 이게 해운 경기가 좋다는 거고 해운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선박 발주량이 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선업도 굉장히 좋고 LG화학이나 포스코케미칼 같은 화학업체들, 석유화학업체들 주가도 굉장히 좋잖아요. 요즘에 LG화학이 1조 원 안팎의 분기 영업이익을 낼 거로 보고요. 그리고 포스코케미칼도 1분기에 작년에 비하면 2배 이상 네네네네.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의 호조세를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수출의 호조세는 철강조선화학이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중간재 산업재의 호조세로 나타나는데 그게 아마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하나는 재고를 쌓는 네. 글로벌 리스타킹이라는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런 이 중간재 산업재의 어떤 반등을 이제 자극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익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매출도 늘지만 이익률이 좋아진다는 거는 네. 저번에 철강 그 애널리스트 박민진 연구위원이 나와서 그런 말씀 하셨죠. 철강은 대표적인 오버컬파 산업이다. 공급은 수요만 살면 언제든지 늘릴 수 있다. 네네네네. 이런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기후 문제라든지 탄소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ESG라고 하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대두되면서 정말 이게 오버캐파가 아닐 수도 있다. 공장을 풀 가동하면 오버캐파인데 풀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신증설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면 이 가격 그러니까 P와 Q라는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P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들 주가에 어떤
영업이익. 어제도 중소철강사를 포함해서 엄청 달렸거든요. 네네네. 철근 업체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류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이 굴뚝 사람, 이 굴뚝 사람들이란 게 다 공예 유발 산업이잖아요. 이게 그죠? 철강, 화학 이런 건데. 네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조명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이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 요즘 뭐 가장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공매도 관련 뉴스인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네. 그래서 뭐 증권가에서도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뭐 리스트 같은 게 좀 돌고 있는 모양이죠. 공매도에 관련된 자료가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네. 시총 대비 공매도 잔고가 어떤 종목이 높으냐. 이미 공매도 쳐져 있는 거죠. 네네네. 그게 공매도 잔고고. 공매도가 되려면 주식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근데 아직 공매도 재개 안 되는데 공매도를 치고 있어요? 아니 그 공매도 재개 전에, 네. 아니, 공매도 금지 전에, 네. 공매도 돼 있는 상태로 멈춰졌잖아요. 아, 3월 작년 3월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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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 친구들. 그럼 그 상태에서 늘지는 않았을 거고, 네. 줄어들든지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안 줄어드는 게 있었지. 아, 줄어들든 아니면 가만히 갖고 있던 사람들. 네, 네, 네. 이제 그런 종목이 있고 그걸 이제 공매도 잔고로 잔고.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를 하려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어디서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대차 거래라 그러면. 이 대차 잔고가 이건 빌리는 건 가능하거든요. 네, 네, 네. 공매도를 못 칠 뿐이지 빌리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니까. 네, 네, 네. 일단 빌려 놓은 거지. 네. 예. 네. 그래서 3월 말 대비해서 그걸 미리 빌릴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5월 3일부터 일주일 남았으니까 네. 3월 말 대비해서 대차 잔고가 급증한 종목. 공매도 칠 준비한 애들. 그렇죠. 네. 왜 빌렸겠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리스트가 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뭐 뭐예요? 차트가 자기 거 있나? 궁금하시지만 찾아봐야 돼. 예. 네, 시총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 상위 종목은 뭐 롯데건강개발, 호텔신라, 두산인프라코, 셀트리온, LG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이런 게 이제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보다 높은 게 있는데 네. 이번에 공매도가 금지 허용되는 게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은 뺀 거죠. 어차피 공매도 금지니까. 그리고 코스닥 150이 KMW, HLB, 상상인, 톱텍, 네이처셀, 국일제지. 그런데 이게 그러면 공매도가 계속 나올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 네. 왜냐하면 보세요.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시총 대비해서 높잖아요. 주식이 올라버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 공매도 친 아저씨들 다시 사야 되잖아. 네. 그래서 스퀴즈 당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공매도 잔고가 지금 높다고 해서 5월 3일부터 공매가 더 나온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대차 잔고 급증 종목은 좀 걱정되는 요거는 이제 볼만한 거죠. 아, 그렇죠. 요거는 아. 볼만한 건데.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거는 이거 바이어스가 있어요. 왜냐면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액면 네. 분할. 그래서 거기에 반영이 안 돼서 사실은 이 그걸 반영하면은 오히려 이 대차 잔고가 줄어들었어요. 카카오가 80.6% 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네. 기간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액면 분할이 돼서 그것까지 소트아웃이 안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카카오는 빼고 대신 이제 이런 것들도 사정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뭐 그 기간 중에 CB를 발행했거나 뭐 BW가 발행해서 그걸 해치 해치하기 위해서 대차를 해서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난번에 왜 우리 공매도 그 제도 개선할 때 그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유상증자에 제한을 둔다. 그 유상증자 발표한 이후로 공매도를 네네. 쳐버리면 네네. 유상증자 기준가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공매도를 친 사람들은 유상증자 참여하는 걸 제한하는 법이 발효됩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네네네. 근데 그때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 김프로님 그거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CBBW도 그거 제한해야 됩니다. 그러면 CBBW도 유상증자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전달하겠다. 그래서 내가 더불어민주당의 홍성국 의원한테 제가 전달하셨고 그 법안을 발의한 분이니까 네, 그래서 전화를 직접 만나 뵙고 사정 설명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 그거 놓쳤다고. 그런데 어제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그 법안 발의를 했대요. 어허.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국회 정무위 소속 전원이 이제
단체로 하기 때문에 이 홍성국이 주도를 한 모양이에요. 공매도 투자자 12BW 취득 제한시키겠다. 아이고 네. 다행입니다. 그거는 아니 저는 저로서는 좀 보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줬고 네. 전달했는데 그게 한 2주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그 얘기가 나온 게. 박병창 부장님이 준 얘기 아닙니까? 아, 박병창 부장님이 그랬지? 네, 시청자가 아니라. 아, 난 네. 우리 시청자만 생각했네. 네, 박병창 맞아, 부장님. 여기 네. 나와 있는 박병창 부장이. 아니, 그것만 하면 어떡합니까? 아,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네, 깜빡했네. 네. 아, 좀 이따 나오실 거니까. 네, 대화는 거니까. 좀 이따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달했는데 그래도 네. 이게 신속하게. 네네네. 네, 네, 네. 이 정도면 신속한 거 아니에요? 박병창 부장님? 네. 아니, 법안 일단, 발의를 했어요. 아니, 뭐 인사라도 하고 얘기를 하시 좀. 예. 이 정도면 비슷 옛날 같으면 한 3년 걸릴 일이야 이거. 네네네. 그죠? 들어주지도 않아. 근데 그만큼 우리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이제 뭐랄까 늘어나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결국. 국회의원들도 예. 아유 그러고 알았어 해줄게 이게 아니라 아, 내가 놓쳤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예. 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안 발의했는데 이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그래서 바로 적용해 그러면? 아니면 아니 이제 통과를 해야지. 아, 통과하면. 네. 이거는 통과가 100%라고 보는 거지. 이거 누가 반대하는지 만약에 반대하면은 이거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법안 발의가 됐다 이렇게 보고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통과가 유력하면 사실 이거. 그 사이에 뭔가 며칠 뭐 비는 틈이 있어도 그거 노리진 못하겠네요. 왜냐면 잘못하면 또 그렇죠. 예, 자기 예. 위법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12BW 예,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를 들면 유상증자를 할 때는 공매도를 통해 가격을 떨어뜨려 주식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12BW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다. 그래서 12BW를 하겠다고 공시한 이후로 그 이후에 공매도를 친 사람들은 12BW 청약을 못하게 한다. 네. 뭐 혹시 예를 들면 12BW 같은 거를 나는 그러니까 저가 있고 김부장님이 계시면 내가 돈 이렇게 주고 내가 이제 청약하고 그럼 금융실명제 위반이잖아. 그렇게 되면 차명 거래잖아. 그건 더 중한 벌이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그렇지, 금융실명법 위반이야. 내가 대신 해주는 행위잖아. 잡을 수 있을까? 네. 하여튼 뭐 그거는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네. 뭔가 또 뭐 마련하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아, 그 12 이야기를. 그때 해주셨던 우리 박병창 부장님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